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캐나다 한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번 이제 이 한동훈의 이 문자 요 이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2의 연판장 사태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요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요거는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 회장인 지금 이제 김종혁 전 사무소 부총장이죠. 예, 김종혁 부총장이 요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이미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한동훈은 적극적인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요 세 명은 강력하게 요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지금 오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진중권 교수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서서 요거를 방어, 막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민은 저희 그 용산도 비판하고 한동훈도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이는 즐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나씩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동훈의 입장의 이제 핵심은요, 우선 문자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를 안 할 것이냐. 이러한 주장이었다. 자, 그리고 이게 대통령 영부인과의 사적인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 예, 이미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적인 채널로 내가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 오히려 총선 전에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당 대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본인처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용산에다 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도 나밖에 없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냐?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당무 개입이다. 용납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 선관에 신고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게 한동훈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자 대동 소이합니다. 똑같아요. 자,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의 반박이 제일 세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명의 입장을 자세히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이러한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저의 논평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입니다. 자, 김종혁 회장이 지금 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말이죠. 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회견에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올리거나 아니면은 참여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안 가운데서 선택을 해라. 예, 이렇게 원외 의원장들이 지금 이 문자 메신이나 또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김종혁 협의회장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돌리고 있는 인물 가운데는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도 있고 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선관위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극도로 지중수한 분위기다. 자,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본인도 받았는데 몇몇 분들께서 조를 짜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동훈 사퇴 촉구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스 노만 말하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선관위원인 분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내가 움직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겁박해서 지난해 전당대회 때 연판장 사태를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가 나올 때 연판장 한 50명 돌렸잖아요. 그래서 김기현이를 당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렴치한 해당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가져라.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줄 세워서 연판장을 돌리려고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이거는 당은 당규에 위반된다. 이런 이제 이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규 34조 3호에 따르면 말이죠. 그 자신이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위원장이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이건 당규 31조 1항에 나와 있는데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원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사유가 된다. 이런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김종혁의 이제 최종적인 경고는 뭐냐? 장담컨대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리신 사람들은 두고두고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비열한 의무에 맞서서 당을 지키면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김종은 뭐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캠프 쪽에 줄을 쓴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종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태도, 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이번 이 문자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원희룡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당 선관위에 신고 조치를 마쳤습니다. 바로 뭐 때 그랬냐. 이 원희룡이가 말이죠.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당은 4분 5열된다. 그리고 한동훈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 요 문자 메시지를 이유로 들어서 당신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요. 최근에 이제 그 공정 경쟁 요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요 공정 경쟁 서약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외 당협 위원장 협의회 그리고 천목회 성찰과 각오 여기에서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어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후보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나름대로 이제 이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그 한 후보는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타운홀 미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들께서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이라고 보실 거라고 보는데 이미 6, 7개월이 지난 일인데 저를 막기 위해서 사적 문자를 공개하고 전당대회의 장에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제 얘기니까 설명해 드리겠는데 제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선거를 졌다는 것은 정치를 아무리 막해도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다. 저는 김 여사님의 사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예, 저 외에도 당의 간부들이 대통령실에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한 의사를 전달해 오던 차였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21일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던 상황에서 제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 문자였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저는 오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적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퇴 요구를 받은 후에도 여러 번 사과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2월 대통령 KBS 회견 전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과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과 나경원을 향해서는요.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마디 했느냐. 지금 와서 제가 사과를 못 꺼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건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원희룡가 즉각적으로 뭐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반박을 하고 났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자 논란이 왜 불거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은 맞다. 예,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한동훈의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변명들이 나오는데 변명을 할수록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 사건 핵심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었는데 내용이 어떻든 활발하게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뭐 여기 모든 분이 원했던 결론을 만들어서 충분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굉장한 미숙한 반반이 아니었냐. 안타깝다는 말을 드린다. 그리고요, 한동훈이가 지난 5일날 익십 논란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활발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소통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판단이 아니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원희룡이는 말이죠. 같은 자리에서 본진은 당내나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하지 않고 뭉갰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발표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이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학자였던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 영부인이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치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 논의에 붙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뭉갰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말이죠. 선거와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출마자와 낙선자, 지지자들과 대통령, 정부 여당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준 결과가 되었냐. 자, 그러면서 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고 나머지도 따지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실한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봐야 한다. 앞으로 TV 토론만 6번 남았는데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찬 후보 측에서는 지금 김여사 문자가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였다고 반박까지 하는데 이거는 자꾸 국어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담을 당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사과 그 이상의 일이라도 하겠다.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어디에도 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가 말이죠. 이건 해당 행위야. 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인도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은 해당 행위는 당은 당규에 쓰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면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가 심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 그게 해당 행위가 안 된다고 반환을 시키든지 시민을 하는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다만 후보가 공식적으로 접수할 그러면 아직은 그렇대. 이제 원희룡 본인이 요거를 갖다가 윤리위에 회부하는 문제 요거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다. 예, 요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요거를 갖다가 이게 흑색 선거야 그러면서 당 선관위에 신고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원희룡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처음에는 새치기라고까지 해서 입장을 냈다가 문제가 없어서 철회했는데 흑색선전 주장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흑색선전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게 내부 분열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런 지금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SBS 유튜브에 나와서도 한동훈은 말이죠. 요 문제로 논란을 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제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이 시점에서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이거는 전대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이거를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주 긴 장문의 묻자한 메시지를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김종협, 지금, 원외 당협위원회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지는 있지는 않지만, 이심전심 이런저런 채널로 한동훈을 돕고 있다. 요런 거는 모든 언론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지금 스페인을 여행 중에 있는데요. 여행 중인 상태에서 한동훈의 이 해명이 맞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진중권 원희룡이 거짓말했다. 아니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긴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자, 진중권 교수가.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희룡이가 지금 이제 공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철규가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의 거짓말 딱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그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충 전화 한 통으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그럴 수는 없죠. 이거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도 경고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게 다 의도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조원구를 거짓말로 비난이 솟구쳤을 때 이철규 의원은 오히려 의도했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극의 한 역할을 한 CBS 김교환 실장의 말이니 틀림없을 겁니다. 이번이라고 다르겠어요? 지금 원희룡이랑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 여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누가 해킹을 해 빼냈겠어요. 이 모든 일이 폐족이 될 위험에 처한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꼬드겨 버린 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실, 이번엔 아예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측의 해명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원희룡과 그 배우가 당시의 상황과 문자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원래 정보경찰질을 하는 놈은 그렇다 쳐도 원희룡은 이번에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냈죠. 여기서 정보경찰질을 하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이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철규가 이제 경찰에서 정보도 다 놨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복수의 경로를 통해 들은 평을 종합해 짐작하건데 매우 사악한 인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군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어쨌든 사과하는 것까지 가능성으로 열어두었던 김 여사에게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 말렸던 그 사악한 세력의 논리가 바로 박근혜를 봐라. 괜히 사과했다가 결국 탄핵만 당하지 않았나. 그러니 한번 사과하면 계속 밀리다가 결국 정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그건 여사와 그 주변의 십상리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여사는 결국 그들의 말 위에 설득당해서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사과하기 싫고 주변에서도 말리니 사과를 안 해야겠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니 국민의 눈치가 보이고 문재인 문자는 그 어중간한 상황에서 여사가 직접 한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국정 입장은 확고한 사과 거부인데 문자를 통한 여사의 사적 입장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니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씹어버린 것이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왜 여사의 사과 의향을 무시했냐고 따지는 그자들이 실은 당시의 입만으로라도 사과 가능성을 열어둔 여사에게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사태를 물구나무 세워 자기들의 잘못을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참 사악해요. 그자들이 원희룡을 카드로 대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나경원과 윤상현은 원희룡이 발로 걷어찬 전당대회 잔치상 아래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중이고 휴 개판입니다. 희룡아. 너 왜 그렇게 사니? 쪽팔리지도 않니?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그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제의 큰 평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원희룡,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저 이제 유승민도 얘기할게요. 예. 요거를 그대로 인용해 보드려지고, 진중권. 진중권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원희룡 이철구의 공작이다. 예. 이 공작에 의해서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악한 사람들이다.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딱딱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걸 보면 진중권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진중권은 이번 판에 그야말로 아직도 정의당 당원으로 돼 있는데 이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진중권은 말이죠. 아니 뭐 민주당 아니라 진보당 아니라 누구라도 이제 논평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까지 그러면 진중권이는 이렇게 자기가 확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지 복수의 경로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밝혀라. 이게 당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승민이는 말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즐기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마음 깊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을 허락받으려 하느냐.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한동훈 쪽에서 흘릴 리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용산 쪽에서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은 문제다. 대통령실 문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는데 한 위원장의 분자를 읽어보고 씹었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냐. 자, 그리고 한동훈도 씹고 있어요. 한동훈도 이상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카톡 텔레그램을 수백 통 주고받았는데 검사가 검찰총장과 공적인 관계지 부인과하고 공적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또 그런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문자를 보고 안 보고 싶다. 문자를 보고 안 보고 싶다. 예, 그런 문자까지 다 공개하는 정치의 수준이 된다면 무슨 말이 되나.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의 전당대회 후보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녹취 같은 게 나오지 않을지 겁이 나는데 이 앵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이 망하게 생겨서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이걸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총선 전 문자 가지고 저러나.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이 나올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게 말이죠. CBS 라디오의 이철이 주말 뉴스에 나와서 유승민이가 한 얘기인데요. 이철이도 이게 정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녹취록 나오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천하람이는 즐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 그 나경원을 몰아낼 때의 그 연탄장 요거는 순한 맛이고 이번에 나온 문자 논란은 매운 맛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 SBS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김여사 아니면 한동훈일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기준에서 봐도 한동훈이가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누가 했겠는가?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장해찬이를 끌고 있는데, 장해찬이가 이거 사실 맞다. 이거 사실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김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왜 이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나. 김여사 대변인을 자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번보다도 더 절박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윤핵관 친윤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얘기하고 정우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면 됐다. 이제는 여유가 없게 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줄기를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